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. 자, 오늘은, 제 친한 저 후배가, 저기 뭐 파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. K5 2012년식. 키로수는 대략 한 18만 키로 정도 탄 차량입니다. 뭐 연식은 한 10년 됐죠. 가끔 시동이 꺼진다고 해서, 멀리서 여기까지 왔어요. 그래서 지금 진단하고 스캐너상에는 아무 뭐가 표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열어봤을 때 제가 이거 차 밑에 지금 들어왔어요. 이렇게 차 밑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저기 파란 하늘색 그 올힐타 옆으로 10mm 볼트 하나 나와 있고 까만게 그 센서가 하나 있어요. 그게 크랭크 앵글 각 센서라 그럽니다. 그게 이상이 생기면 시동이 가끔 꺼지기도 하고 시동이 안 걸리기도 하고 다른 거는 점검한 결과 뭐 블로그나 배기기 다기관 가스켓 이런 게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연료 컷 솔레노이드 밸브도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크랭크 앵글 각 센서 한번 바꿔보긴 합니다. 긴 영상은 우리 유치분들 싫어하니까 짧게 이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교환하는 거. 자, 요렇게 보시면, 자, 10mm 볼트 풀고 제가 앵글 각 센서 앞으로 좀 빼놨어요. 아이고. 이게 공간이 안 나와서 좀 찍기가 그래요.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, 지금 이게. 자, 요렇게. 탁 뺐습니다, 여기. 자. 빼가지고, 이렇게 앵글각 센서 보이시잖아요, 이렇게. 자. 자, 여기 앵글각 센서예요. 잘 안 보이죠? 깜깜하죠? 불빛을 좀 비춰야 됩니다. 자, 이렇게. 한 손으로 핸드폰 잡고요. 한 손으로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요. 이거 누가 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. 자, 요거 교환하는 작업 할 겁니다. 부속 신품만 오면 바로 금방 할 수 있어요. 자, 이제 크랭크 앵글 각 센서가 도착했어요. 이렇게 보시면 품번도 보이죠, 품번.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이네요. 39180-2B000. 요거 이제 신품으로 갈아 올리겠습니다. 자, 신품 이렇게 일단은 제가 손으로 밀어 넣어서 가체결 해놨어요. 자, 딱 소리 났죠? 자, 제 손 때문에 아마 볼트 10mm 볼트 끼는 건 안 보일 거예요. 제 손만 잘 보이죠? 제가 지금 수동으로 손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. 자, 오케이. 까맣게 해서 줄이 보이시죠? 그게 이제 크랭크 앵글 각 센서예요. 자, 이제 요걸로 해서 마지막으로 조이면 밑에서 장착은 끝났어요. 자, 이렇게 이제 크랭크 앵글 각 센서 밑에서 10mm 고정 볼트 조이고 위에 잭하고 연결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잭이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이쪽에 키가 있는 쪽을 돌려서 해야 되겠네요. 자, 이렇게. 어우, 잘 안 들어가네요. 왜 이렇게 안 들어가죠? 딱 소리 났죠? 그러면 끼고 고정 브라켓에다가 이렇게 딱 꼽으면 작업은 끝났어요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제가 시동 한번 걸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
이렇게 크랭크 앵글 각 센서 다 조립하고 위에 에어컨이 있는 쪽에 공기 커버까지 다 조립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본네트 이렇게 닫고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증상이 잘 나타나진 않아요. 가끔씩 나타나는 것이라. 자, 운전석에 타고 키 온 하고 LPI는 LPI 글씨가 없어져야 시동 걸어줘요. 좀 이따 걸어줘야 됩니다. 그래야 시동이 걸립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 왼쪽에 있는 게 RPM 게이지예요. 그게 가끔 가다가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 시동 끄면 딱 떨어진 상태, 시동을 걸어도 안 움직일 경우, 이런 경우도 거의 크랭크 각 센서일 가능성이 큽니다. 자, 키로수 보니까 184,598km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찾기 힘든 K5 LPI 시동 꺼지는 거 작업 마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